추운 겨울을 뜨겁게 달궈줄 서든어택 선수들의 특급 플레이, 그 명장면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S클래스의 지인입니다. 12월 18일 펼쳐진 챔스리그 4회차 경기, 여성부는 쿠거게이밍이, 일반부는 에버WC가 각각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그 치열했던 승부가 만들어낸 최고의 장면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B클래스 장면입니다. 여성부 2세트 후반 4라운드, 위기 상황에서 2연속 헤드샷으로 팀을 승리로 이끈 박송희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결국 열차 하나 더 지나. 여기 우시은 안 돼. 하나 잡았어. 하나 잡혔죠? 어, 그래도 황소다. 그래, 놓치나요? 배현진이. 자, 주고받는 거 됐어요. 수비는 수비대로 버텨주는 시간을 누구였죠? 황소담이었나요? 그 선수가 버텨줌으로써 지금 이 상황에 만든 거에서 숫자도 같지만 상황도 동수적인. 와. 지하 뒤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수진, 어, 박송희. 아, 좋아요. 둘이 나와서 교환됐던 거 좋았고. 아, 그렇습니다. 포스. 아, 풀렸을 때 박송희 인상 깊습니다. 이제 A클래스 경기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일반부 2세트 드래곤 로드에서 펼쳐진 차명진 선수의 슈퍼플레이를 만나볼까요? 어, 묘한 리스크는 있어요. 어, 차명진이 완전 뛰어. 예, 베이스까지 돌았어요? 자, 정영광 뒤에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몇 명? 이거. 어, 이거. 이렇게. 차명진 이거. 둘, 둘. 차포차. 차명진의 라운드죠. 아, 차명진. 원샷으로 첫 킬을 거둔 뒤 SJ게이밍의 후방을 급습해 3킬을 달성한 차명진 선수, 정말 대단한 플레이네요. 마지막 S클래스 경기인데요. 비록 팀은 패배했지만 일반부 최초의 올킬을 달성하며 빛나는 활약을 보여준 박동혁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이게 왜냐면 패스가 되는 순간 머리폭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던지거든요, 숏독에서. 아, 신동영. 네. 박동영을 찔렀습니다. 위쪽 이동했습니다. 혼자 남았죠? SJ게이밍이 템포 자체는 빠르게 가져갔는데. 오! 4킬! 4킬! 여기 바로! 여기! 아! 박동영 골준배! 지금까지 챔스리그 명장면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크리스마스에 진행되는 챔스리그는 오후 4시와 7시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푸짐한 상품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꼭 챔스리그와 함께하세요.